안녕하세요. 달갱 꼬그림입니다. 오늘은 서초구 무지개 다육이 나왔는데요. 무지개 다육이 앞전 영상의 세트 구성을 이어서 오늘을 또 세트 구성을 했는데요. 오늘은 쪼꼬미로 세트 구성을 한번 해봤거든요. 그래서 이 아이들은 빨강이 세트, 이 아이들은 까망이 세트로 모아서 이렇게 해봤답니다. 또 이 아이들 세트 구성 소개를 해드리고요. 또 예쁜 다육이들도 같이 소개를 해드리도록 할게요. 무지개 다육은 3만원 이상 택배 가능하고요. 5만원 이상은 무료 택배로 보내드립니다. 빨강이 세트를 한번 보면은요, 이 아이들 항상 소개를 많이 해드렸던 아이들이거든요. 너무 예쁘죠? 이렇게 예쁜 아이들과 함축한 아이들이 있어요. 그래서 까망이 세트 이렇게 약간 사각 풀분에 주문을 이 아이들 사각 풀분에 이렇게 가지런하게 이렇게 한 판 해서 분갈이를 하셔도 되고요. 이보다 약간 큰 이 기본 사각 풀분에 분갈이를 하셔서 키우셔도 되지만은 이 아이들도 예쁜 화분들의 빨강이 B세트부터 소개를 해드리도록 할게요. 여기 보면은 B세트에는 뭐뭐 들어갔느냐면요, 여기 보면 10개죠. 10개 보면은 화려한 예출이 들어가져 있고요. 진리연금, 자이언트, 하일리, 카시오적금, 홍나우이, 홍로, 화이트 샴페인, 서경, 로즈, 마몽드가 들어가져 있는데요. 전체적으로 이 아이들이 75,000원인데 낱개로 계산을 하면 75,000원인데요. 이 아이들 6만원에 해주신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아이들 마몽드, 로즈 마몽드가 있고요. 이 아이는 화려한 예출이 있고요. 아까 비슷한 거 똑같지 않아요? 안전되죠. 이 빨강이 세트부터 소개를 해드리도록 할게요. 빨강이 세트 너무 예쁘게 구성이 되었죠. 약간은 이렇게 색상이 있는 아이들을 구성을 해봤고요. 이 아이들은 전체적으로 낱개로 계산을 하면은 75,000원인데요. 이 아이들 오늘 6만원에 세일을 해주시는데 이렇게 작은 아이들이 75,000원에서 6만원 세일을 많이 해주시는 거고요. 제가 또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할게요. 너무 예쁘죠? 이 아이들은 기본 사각 풀분에 딱 정리를 깔끔하게 분갈이를 해서 키우셔도 되고요. 조금 더 예쁜 화분에 분갈이를 하셔도 되는데 또 제가 네모난 화분도 착한 가격에 판매하는 아이들도 보여드릴게요. 여기 세트 구성이 뭐냐면 로즈 마몽드라는 아이가 있어요. 이 색감도 소개를 해드렸고요. 이 아이는 화려한 예출도 조금 더 이제 물들면 예쁘겠죠. 이 아이는 이제 더 동글동글하게 굳혀져야 더 예쁠 것 같아요. 이 아이는 하일리라는 아이, 이렇게 예쁜 아이가 있고요. 레드 자이언트라는 아이가 있어요. 레드 자이언트도 예쁘죠. 이렇게 백분이 있어서 색감이 화면처럼 이렇게 선명하지는 않고요. 이 홍나우이도 있어요. 많이 굳혀졌네요. 이 아이는 홍로라는 아이거든요. 얘도 이렇게 입장수가 이 정도 되는 아이고요. 카시오 적금도 이렇게 모종포트에 나와져 있는 아이들. 입장수는 이 정도 되는 아이들이고요. 이 아이들을 이제 전체적으로 가다 보면은 이 아이들도 정확한 여기에 있는 아이들이 아닐 수도 있어요. 똑같이 포트에 들어져 있어도 조금씩은 다르니까요. 랜덤으로 가겠죠. 이 샴페인도 있고요. 셔경도 이렇게 요즘 예쁘게 나와 있잖아요. 이렇게 있고요. 그 다음에 진리연금도 이렇게 예쁜 아이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아이들 6만원에 세트 구성이 되어져 있고요. 해드릴게요. 까망이 세트는 이렇게 9개 세트가 있는데 빨강이보다는 이 아이들은 9개인데 이 아이들이 이제 몸값이 조금 더 있는 아이들이죠. 이 아이들은 76,000원인데 오늘 6만원에 세트 구성이 되어져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 보면 블랙 라쿤 이렇게 까망이들이 있고요. 로사 핑크죠. 이렇게 이쁜 아이 로사 핑크가 있고요. 이 아이는 초코 캔디도 완전히 이렇게 까망이에요. 초코 캔디도 있고요. 이 아이는 트래블로 이렇게 있고요. 이 아이는 쉐린이라는 아이예요. 이 아이 노마드 외드로 되어져 있는 아이고요.
퍼플 리딕이라는 아이예요. 퍼플 리딕도 있고요. 이 아이가 에리조라는 아이도 있어요. 에리조도 포트에 꽉 차 있죠. 이 아이는 흑조라는 아이예요. 그래서 이 아이들 보면 블랙 라쿤이 있고요, 초코 캔디 있고요, 흑조, 에리조, 셸린, 트래블로, 노마드, 퍼블 리딕, 로사, 핑크가 있어요. 이렇게 아홉 개로 구성이 되어져 있거든요. 이 아이들 76,000원인데 전체적으로 60,000원에 이렇게 까망이 세트가 준비가 되어져 있고요. 화분이 이 아이들 제가 소개를 해드렸던 아이들, 이 아이들이 네모로 되어져 있는 아이들이 4개에 10,000원에 세트가 되어져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까망이나 빨강이나 이렇게 화분을 네모난 화분들을 이렇게 같이 일어나게 놓고 또 분갈이를 해서 보셔도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이 아이는 이제 낱개로 3,000원씩 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세트로 또 이런 까망이나 빨강이 이렇게 쭈르니 가지런하게 정돈해서 키우셔도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그래서 또 예쁜 아이들 하나씩 소개를 해드리도록 할게요. 이 아이들도 가격은 8,000원 한답니다. 외목대로 이렇게 되어져 있어요. 외목대로 되어져 있고 노제트는 이 정도 크기가 되는 아이들이고요. 나나킹 금도 이 아이들 이렇게 둘 수가 있거든요. 이 아이들도 보면은 입장 큰 아이들 보니까는 약간은 이제 적싱 군생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이런 아이들 나나킹 금은 이렇게 둘 수가 많으면서 가격은 3만원 하네요. 바이낸시 금인데요. 이 아이들도 연봉이나 이 퍼플 딜라이트 색감을 많이 닮았다고 했죠. 이 아이들도 외목대로 되어져 있네요. 가격은 3만원 하고요. 이 아이들도 이렇게 있어요. 이 아이는 제가 소개를 해드렸는데 이름은 생각이 안 나지만 이 아이도 이렇게 외목대로 되어져 있는 아이들이고요. 되어져 있는 아이들은 이 아이들은 6만원 하고요. 이렇게 외두로 이렇게 되어져 있는 아이들, 굳혀진 아이들도 있거든요. 이런 아이들은 가격이 3만원. 어우, 색감 너무 멋있죠. 너무 멋있게 굳혀진 아이 같아요. 이렇게 두 포트가 있는데 조금은 달라요. 많이 굳혀졌어도 이 아이보다는 이 아이가 더 훨씬 더 멋있죠. 어우, 멋있어요. 외두로 되어져 있어서 이렇게 차이가 있네요. 이 아이도 있고요. 두 포트가 있고요. 젠틀리아금인데요. 젠틀리아금도 이렇게 보면 적신군생으로 되어져 있어요. 노제트는 아주 많죠. 근데 이런 아이들은 이제 몸값이 살짝 있어요. 가격은 5만원 하고요. 포트마다 조금씩은 달라요. 이렇게 세 포트가 있는데요. 포트마다 조금씩은 다르죠. 아직은 이렇게 정확히 물이 들어가지 않아서 전체적으로 다 들어가지 않아서 지금은 이렇게 피멍식으로 이렇게 들어가져 있다 보니까는 입장이 약간은 지저분한 듯 그런 느낌도 있어요. 그러니까 두수는 아주 많이 있고요. 루비스타도 가격은 2만원 하는데요. 이렇게 5두나 6두로 되어져 있는 아이들이에요. 가격은 2만원 하고요. 이 아이들도 이렇게 2두로 되어져 있어요. 웨스트 레인보우 참 예쁘죠. 색감 예쁘네요. 2두로 되어져 있는데 이 아이들도 이렇게 두 포트가 있어요. 이 아이들은 가격은 5,000원 하고요. 프랭크 슈퍼클론이에요. 이 아이들은 가격은 5만원 하는데요. 이렇게 정말 빨갛게 예쁘게 들어져 있는데 이 아이들은 한 8cm 정도, 7cm 정도 나올 것 같아요. 파랑새도 군생인데요. 이 아이들 이렇게 둘 수가 많거든요. 이 아이들도 가격은 12,000원이랍니다. 이렇게 두 포트가 남아져 있고요. 노라도 가격은 9,000원 한답니다. 2두로 되어져 있어요. 노라도 이제 조금 목대가 올라오면서 자라는 아이들이죠. 이 아이들도 이렇게 있고요. 후레뉴도 이 정도 되는 아이들 가격은 8,000원 하네요. 2두로 되어져 있어요. 이 아이들도 이 정도 네포트 정도 있고요. 아이들도 멕시코 로즈죠. 멕시코 로즈도 항상 다양하게 많이 나와요. 이 아이들은 이 정도 남아져 있는데요. 가격은 18,000원이랍니다. 와인이라는 아이인데요. 와인은 가격이 25,000원 해요. 색감이 정말 예쁘게 물들었어요. 이렇게 포트마다 이렇게 있는데요. 이 아이들 세 포트가 남아져 있고요. 홍상 생술도 가격은 15,000원 하네요. 이 정도 되는 아이들이고요. 노을 8번이라고 있어요. 노을 8번도 이런 아이들, 노을도 묵은둥이 되면 멋져지죠. 외두로 일단은 되어져 있는데요. 가격은 25,000원 하네요.
핑크 웨이브도 가격은 6,000원 하는데요. 이 아이들의 노제트가 이런 모습인데 요즘은 이 아이들도 크게도 나오더라고요. 크게 두수가 크게 해서 나오는데 이렇게 원래는 작게 입장이 이렇게 똘똘 말린 아이들이 먼저 나왔는데 크게도 나오는데 이 아이들은 가격은 6,000원 하고요. 와인 하트라는 아이죠. 와인 하트도 얼마 전부터 이제 소개를 해드리기 시작했는데 이렇게 색감이 진한 색감으로 나오고 있어요. 금 색깔도 이렇게 섞여져 있는데 이 아이들은 가격은 10,000원 하거든요. 예쁘죠. 이런 모습이고요. 붉은 립스틱이에요. 이런 아이들은 이 아이들은 이제 많이 굳혀지고 있네요. 처음에 이 정도 굳혀지지 않았거든요. 그러면서 이렇게 핑크색으로 물이 들면서 이 아이는 조금 몸값은 있더라고요. 이렇게 3두로 되어져 있는데 가격은 16,000원 하더라고요. 이 정도 이제 굳혀지고 있는 아이들이에요. 전체적으로 보면 다 3두로 되어져 있고요. 이 아이는 데려파라는 아이예요. 가격은 8,000원 하네요. 요즘 많이 꽃대들이 올라오더니 아직 이 아이는 꽃대는 올라오지는 않지만은 이렇게 성장하는 모습을 보이고요. 노사핑크 많이 소개해 드리죠. 이 아이가 묵은둥이에요. 이 아이는 살짝 이제 너무 뜨거웠나 봐요. 햇빛이 너무 뜨거웠던 것 같은데요. 이 아이가 이렇게 살짝 데미지를 입었네요. 노사핑크가 묵은둥이 되면 이렇게 되는 것 같아요. 아메티스트라는 아이 군생도 이렇게 나왔어요. 가격은 16,000원 하는데요. 이 아이들만의 특징이 또 있죠. 이 아이들은 이렇게 뾰족뾰족 하면서 손톱끝은 이렇게 검붉은 색감으로 되어져 있고요. 전체적으로 봐도 이 아이만의 또 색감이나 아니면 이렇게 새엽처럼 작은 입장을 가지고 뾰족뾰족해서 아메티스트만의 또 매력이 있어요. 전체적으로 보면은요. 이 아이들도 이런 식으로 이 아이들은 이제 조금씩 날씨가 따뜻해지니까 여름에 이렇게 빨간색 종류들이 물을 많이 좋아하지 않는다고 하니까 물을 조금씩 아껴줘서 여름을 잘 나면 될 것 같고요. 레드콘이에요. 16,000원인데 이 아이들은 뭐 사두 오두 지금 모종포트에 있지만은 이 아이들 또 군생으로 착한 가격으로 해서 군생으로 키워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고요. 레드파티라는 아이죠. 레드파티도 입장수 이 정도 되죠. 레드파티니까 이 아이도 이제 빨간색으로 물이 들겠죠. 이 정도 빨간색으로 들어져 있어요. 입장수는 이 정도 그래도 많이 되어져 있네요. 색감 상큼하니 예뻐요. 이 아이들은 가격은 10,000원 하고요. 아메스트로가 소개해드렸죠. 이렇게 착하게 나온 아이들 가격 12,000원에 이렇게 착하게 나왔어요. 이 아이들은 이제 많이 굳혀져야 정말 빨간 색감으로 나올 정도 되겠지요. 크리스티 뷰티인데요. 이 아이 소개해드렸죠. 이 아이는 30만원 한답니다. 이렇게 큰 아이들은. 근데 이 아이들 이렇게 작게 나와져 있는 아이들은 가격은 6만원 하고요. 이 아이들도 24,000원. 이 아이들도 이렇게 큰 아이들이고 이 정도 이제 굳혀진 아이들이에요. 3두, 2두로 되어져 있는데 24,000원 하네요. 골드 바이솔이에요. 골드 바이솔은 한 3cm 정도 나올 것 같고요. 골드 바이솔은 색감이 몇 가지가 지금 나와져 있어서 되게 예쁘게 생겼죠. 이런 아이들도 있고요. 백봉 3두인데요. 이 아이들 백봉 3두는 14,000원 해요. 아무래도 적심 자국이 있죠. 이 아이들 뭐 여기까지 또 마사로 가려줘야 되겠죠. 3두가 있는데 이렇게 두 개가 달라요. 이렇게 3두, 옆으로 3두 이렇게 있고요. 체리 로즈도 너무 귀엽게 생겼죠. 정말 빨갛고 예쁘게 이렇게 색감이 어쩜 이렇게 예쁘게 나왔을까요? 이런 아이들 체리 로즈가 가격은 6,000원 해요. 이 아이들도 5cm 이상은 될 듯 하고요. 블러드킨도 정말 착한 가격으로 나왔어요. 이 아이들이 이렇게 빨간 색깔이 조금은 특이하게 나온다고 말씀드렸죠. 이 아이들 색감이 더 가면서 이제 핑크 빨강 그런 식으로 나올까요? 저희가 많이 묵은둥이를 먼저 소개를 해드렸기 때문에 묵은둥이 색감은 조금 오묘한 그런 색감인데 이 아이들도 이제 굳혀지면서 그런 색감이 나오겠죠? 이렇게 착하게 나왔어요. 이 정도 그래도 신입인데 이 정도 굳혀진 아이들이거든요. 이 아이들 가격 20,000원에 이렇게 착하게 나와져 있고요. 시모야마 콜로라타예요. 이 아이들 이렇게 큰 사이즈거든요. 10cm는 넘죠.
이런 아이들 가격은 이 아이들이 7,000원 정말 착한 가격으로 나와져 있거든요. 완전 묵등이네요. 그래서 이 아이들은 이렇게 포트마다 다 틀려요. 크기는 많이 다르죠. 컬렉션 대품인데요. 이 아이들은 대품이에요. 완전 대품인데 지금 이 아이들 18cm 정도 있는 사이즈에 이렇게 큰 아이거든요. 노제트가 엄청 크죠. 이 아이들 뭐 15cm 이상 되겠죠. 색감 콜로라타랑 조금 닮지 않았을까요? 콜로라타 그런 계열인 것 같아요. 컬렉션이래요. 대품 가격 5만원이고요. 이렇게 외두도 있지만은 이렇게 삼두도 있어요. 삼두로 되어져 있는 아이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취향대로 고르시면 될 것 같고요. 이렇게 해서 오늘은 이 컬렉션까지 소개를 해드렸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